गरे दरिद्रता रहँदैन, धर्म गरे पाप रहँदैन, मौन रहे कलह हुँदैन, जागा रहिरहे डर रहँदैन। अन्यासेयो, नमस्कार यहाँहरू सम्पूर्णलाई। हामीले आज फेरि पनि यो थर्ड सिफ्टको लागि तयारी गर्न परीक्षाको तयारी गर्ने भिडियो तयार गरिरहँदा यहाँहरूलाई आजको भिडियो चाहिँ परीक्षाको लागि रहेको छ। राम्रोसँग परीक्षा दिनुहोला। सिएम छालफुसीको सचिव समय मान्छौँ भाछु सिकिल फारम निदा छन् इजे सिजा खातर रोखा गेसम निदा प्यार बन्दरन सिएम छालफुसे सिजाका गेसम निदा आना दु से ने सिजाक
out. Oh. 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 인력 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공장. 공장. 23번 문제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24번 문제입니다. 망치. 망치.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세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1번 항구입니다. 항구입니다. 2번
공항입니다. 공항입니다. 3번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입니다. 4번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한 잔 있습니다. 2번 두 잔 있습니다. 두 잔 있습니다. 3번 세 잔 있습니다. 세 잔 있습니다. 4번 네 잔 있습니다. 네 잔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답니다. 2번 십니다. 십니다. 3번 짭니다. 짭니다. 4번 씁니다. 씁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샴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수로 씨, 시간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수로 씨, 시간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31번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32번.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33번.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릴까요?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릴까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35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 시계 여기쯤 걸까요? 조금만 더 오른쪽에 걸어요. 여기 창문 쪽이요?
이 시계 여기쯤 걸까요? 조금만 더 오른쪽에 걸어요. 여기 창문 쪽요? 37번.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저는 쇠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쇠를 자를 때 불꽃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안면을 쓰고 안전장갑도 낍니다. 다음은 38번 더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수피카 씨, 며칠 후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 가구 만드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다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일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기숙사 화장실이 좀 불편하긴 해요. 수피카 씨, 며칠 후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 가구 만드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다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일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기숙사 화장실이 좀 불편하긴 해요. 39번. 지훈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줄래요? 네, 시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훈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줄래요? 네, 시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40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 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아직 휴가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일이 밀려서 휴가 신청도 못 했어요. 7월 말에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신청해 보세요. 네, 이하고 와이차 고사마에 섞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스고 어디 어디로 다니려? 야, 리람서 체크하는구나. 말이스고 우터자히. 아무 코멘트 박스에 라크네수. 코멘트 박스마 헤르 바이라. 야, 리 아프노 우터 어디로 다니려? 완네르제 체크하는 사건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